지금은 바로 푸드테크 시대. 요리를 스마트하게. 요리 정보가 IT 기술을 만났다. 식품 서비스와 각종 정보통신의 환상적인 조화. 푸드테크 열풍으로 인해 식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준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요! 하다가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국방 단짠단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단거 먹고 짠거 먹고 단거 먹고 짠거 먹고 요생남,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셰프테이너. 음식과 관련된 신조어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음식에 대한 관심이 확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IT 업계에서는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 푸드테크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푸드테크 과연 뭘까요? 기존의 식품 관련 서비스 업을 빅데이터와 비콘 등의 IT 기술과 접목해 새롭게 창출한 산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음식, 푸드, 기술, 테크놀로지 합해서 푸드테크.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시장이 무려 300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고요. 배달 앱이나 맛집 추천은 물론이고 농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팜이나 레시피 공유, 미래 식품 개발도 속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그런데 푸드테크 이전에 가장 먼저 주목받은 건 바로 스마트 요리, 스마트 키친입니다. 과연 요리와 IT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화면으로 알아봤습니다. 미래엔 과연 주방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사에서 제시한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요 주방기기가 가구에 내장되어 있고요. 테이블 위에 달린 프로젝터가 요리에 따라 필요한 재료와 요리 방법을 제시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요. 레시피대로 화력을 조절해주는 가스레인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불조절 기술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도마도 스마트하게 변신했습니다. 도마 위에 식재료를 올려놓고 영양을 분석하고 무게도 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패드는 무선으로 iOS 기계들과 연동이 되고요. 전용 앱을 통해서 사용자와 식재료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앱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요. 자신의 건강과 섭취하는 음식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며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리는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캠핑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요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뜨거운 물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요즘 시대가 발전한 만큼 끓는 물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물을 끓이며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포트는 물을 끓이며 자가 발전이 가능하고요. 그 전기로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손잡이에 달린 LED 패널을 이용해 현재 포트의 온도와 배터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데요. 야외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로봇 셰프가 있다. 이 로봇은 양팔로 채소를 다듬고 생선 회를 뜨고 스테이크를 굽는가 하면 걸쭉한 국물 요리까지 척척해내는데요. 조리 뒤에는 지저분해진 주방을 정리해주는 일도 잊지 않는다고 하니까 참 깔끔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푸드테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푸드테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러면 푸드테크에는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푸드테크는 여러 분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또 결제까지 하는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있고요. 아. 또 맛집 정보 제공하고 또 추천을 해주는 맛집 정보 서비스. 아, 네네. 그리고 모바일로 주문하고 또 결제할 수 있고 또 매장을 방문해서 커피나 음식을 픽업할 수 있는 오더 서비스. 그리고 또 식재료 배송을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또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하고 필요한 식재료들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레시피 앤 식재료 배송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엄청 많네요. 어찌됐든 그냥 먹고 싶은 거나 사고 싶은 재료가 있으면 그냥 구해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방금 소개해 주신 서비스들을 이제는 뭐 스마트폰으로 다 이용이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특별한 서비스가 되는 것도 있습니까? 배달을 하지 않던 어떤 맛집의 음식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초에 있는 어떤 지방 그 물회라든지 유명 맛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 속초에 보면은 닭강정과 그다음에 아바이 순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회 수산물 종류. 네. 네. 직접 가서 먹지 않으면 또 배달을 해주지 그쵸, 않으니까 그쵸. 저희가 네. 배달을 할 수 있는 편리한 또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고요. 그럼 그 집에서 배달하는 게 아닌데 배달해 줘요? 저희가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음식이 한 3만 원 하는데 배달이 한 30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서비스를 하기가 힘들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뭐 봉포머리 머구리집의 성게 모든 물회라든지 또 여기 중앙 아까 말씀하셨던 뼈 있는 닭강정이라든지 다양한 메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있는 그 가격들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그냥 음식의 가격? 배달비는 따로 갖고 저희 배달의 또 비용까지도 같이. 아, 다 합해서 해요? 네. 어? 배달비 얼마 안 받으신데? 이거 얼마 안 제가 이거 가격 대충 알거든요. 원래 원체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많이 네. 찾아주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필요한 마진을 남길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요즘엔 배달 앱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실행하시게 되면요. 위치 기반을 그 서비스로 해갖고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맛집들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맛집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보여주게 되고요. 네.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떤 리뷰나 후기가 있었는지까지도 같이 볼 수 있고 뭐 종류별로 한식이라든지 일식, 중식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배달앱에서도 할 수 있게 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음식점 추천 외에 이제 요리를 직접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 어플 이런 것들 요즘에 주부들 많이 본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클릭 한 번에 네.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필요로 네, 하는지 네. 보여주는 또 사이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현직 셰프의 레시피라고 하는 것들, 또 뭐 소금, 후추와 간장만 준비하세요. 그리고 추천 요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 어떤 파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생잎 바질이라든지 페론치노 같은 것들 이런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들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계절에 먹는 음식도 있고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식당에 뭐 셰프님께서 추천하는 요리 레시피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바구니에 넣고 저희가 필요로 한 재료들만 딱 소량으로 딱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이 재료만 가지고 딱 요리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러니까 이 렌팅콩이 들어간 이 커리라이스 2인분을 주문을 하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딱 갖다 주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진짜로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직접 시켜서 그 재료를 가지고 먹은 다음에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이거를 그러면 저희 제작진이 미리 주문을 해놨겠네요. 왜냐하면 주문하자마자 오진 않을 테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푸드테크 음식과 이 IT의 결합이 요즘에 이렇게 막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요즘 텔레비전만큼은 이제 국방이다, 어떤 먹방이다라고 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네네.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이제 배달 음식 주문부터 해갖고 식자재 배달 또 레시피를 공유하는 맛집 추천 등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떤 스타트업 신생 벤처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계속해서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더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네. 추가하고 있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갖고. 오늘 이 음식이 맛있으면 진짜로 이거 써볼 만하겠네요. 어플이나 쿡방, 배달 서비스 말고도 이제 이 외 푸드테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인 만드는 곳. 그럼 여기서도 IT 기술이 있어요? 여기는 미국 포도주 수출 1위 업체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갤로 와이너리라고 하는데요. 센서가 보내는 정보하고 또 인공위성 데이터가 전송하는 정보를 분석해서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할 최적의 시점을 같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물 사용량이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또 포도 생산은 추가로 최대한 20% 정도 늘은 걸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계란에는 IT 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계란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통해서 계란의 공급과 수요를 같이 계산을 해보고 또 접목을 시켰는데요. 겨울에나 또 여름에 적정량의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때문인데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버려지는 계란의 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식량난 해결법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푸드테크인데요. 근래에는 이제 세계 IT 업계의 거물들께서 인공고기 개발 기업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잇따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온난화를 막고 동물을 또 보호할 수 있는 데다가 상업화가 되면서 막대하게 배당금까지 챙길 수가 있겠죠. 식물성 원료로 만든 인공 계란도 있고요. 또 이를 주재료한 마요네즈나 쿠키도우 같은 것들이 미국의 주요 대형마트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특별한 분을 또 한 분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요리 재료를 딱 세팅해놓고 앉아계신 아름다운 전문가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나오셨고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IT가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IT가 접목이 된 분야가 있고요. 혹시 왓슨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 왓슨! 되게 유명한 컴퓨터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왓슨은 저희가 인공지능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는 네. 인지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IBM에서 개발을 했는데 네. 저희가 2011년도 2월 달에 네. 제퍼디 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TV쇼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 퀴즈쇼에 나가서 역대 그 퀴즈 왕들을 다 저희가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면서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됐죠. 다 이겼어요? 다 이겼습니다. 네. 아, 컴퓨터가 똑똑하긴 하네요. 네. 그죠. 그런데 왓슨이 푸드테크와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는데. 그 요리계에 있어서 왓슨이 네. 또 하나의 전문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네. 집어넣은 걸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기에 있는 재료를 여기다 넣으면 왓슨이 무슨 재료? 잠깐만. 열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을지 갖고 있는 재료들을 입력을 해 주고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까지도 네. 좀 믿음이 안 간다.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재료를 넣어 주면 그거에 맞게 레시피가 이런 게 있어요가 아니라 이런 요리 갖고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재료 갖고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조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기술의 핵심인 거죠. 딸기, 바나나, 헤이즐넛. 이게 네. 여러분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앞에 있는 재료들을 지금 하나씩 넣고 있는 거거든요. Here are some ideas. 이런 게 있어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요리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칸다나비안 스트로베리 시어드라고 해서 딸기 소스를 페이스트를 어떤 소스를 바탕으로 한 요리법인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에 연어는 요만큼 넣고요. 2분의 1컵에 요거를 넣고요. 1과 4분의 1 티스푼에 오렌지 주스를 넣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 네. 조언을 해준 거죠? 맞습니다. 필요한 재료가 어떤 것이고 요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나는 뭐 바나나가 없거나 아니면 오렌지 주스가 없으면 어떡하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왓슨이 생각하기에 이 오렌지 주스는 만약에 이게 없다면? 네, 레몬 주스나 애플 주스로 또 대체를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가분께서 왓슨이 얘기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우리 스타일리스트, 푸드 스타일리스트께서 하시는지 옆에서 한번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맛을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왓슨의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요리의 그 주 재료가 되는 것은 딸기하고 바나나. 일반적으로 저희가 바질로 만든 페스토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녹색이 아닌 빨간색 페스토를 만들게 되겠죠. 근데 조금 달라요. 그 원래 뭐 바질 넣고 한다는데 이 레시피는 어떻습니까? 과일이 들어가서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네네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상큼하고 네. 달콤하니까. 네.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왓슨의 조리법대로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아, 헤이즐넛. 네. 네, 고소하죠? 네. 견과류를 이렇게 볶아주면 잡내가 사라지고 약간 더 고소한 맛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 네. 아까 가열하지 않은 소스를 페스토라고 했잖아요. 네. 오렌지 주스, 올리브 오일.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타임이라는 타임. 네. 향신료를 같이 넣어주세요. 타임도 살짝 박하향이 나지 않나요? 약간 생선 비린내나 뭐 육류의 그런 거 냄새를 없애주는 데 좋거든요. 네. 고소하겠네요,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연어를 구우실 건데 네. 연어는 소금을 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 아까 허브랑 그리고 레몬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 연어의 잡냄새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올리브 오일로 코팅을 해주세요. 네, 아스파라거스 얘도 같이 기름에 넣고 볶아주세요. 생선을 구우실 때는 네. 껍질 있는 쪽부터 먼저 구우시는 게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왜 그렇죠? 약간 그 오그라들 수 있다 그래야 되나? 네. 생선 구이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연어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야? 렌틸 콩 커리 라이스 2인분. 이게 주문을 해놓은 거군요.
어, 필수가 이거 뭐야 이거 필수. 아유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돼 있네. 아 와. 야 이 귀여운 거 보소. 딱 2인분만큼 들어있네. 이건 뭐죠? 코코넛 밀크. 그러면 지금 이걸 다 때려 넣으면 2인분 딱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어 위에 갈아 놓은 페스토를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구워놓은 헤이즐넛 있죠? 네. 네, 그거를 연어 위에 얹어주시고요. 완성입니다. 어, 네. 어, 근데 샤프란하고 아스파라거스가 올라서는지 색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맛을 한 번만 봐도 될까? 네. 같이 해서 먹겠습니다. 굉장히 상쾌한 허브랑 이런 것들 네. 때문에 새콤한 그 향이 나네요. 어 그러면서 연어가 사실 약간은 비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선을 먹은 건지 고기를 먹은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완전히 생선 향은 없애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한입 크기로 썰라고 하는데 괜찮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오. 2인분이니까 다 넣어야 정상인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다 써야지 2인분 되는 거잖아요. 그럴듯해요. 예? 향도 좋은데. 예, 향도 엄청 좋고 야 이거 충분히 둘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둘이서도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넣고 볶고 끓이고 끝 이거거든요. 렌틸콩 위에 보이시죠? 네. 안 뜨거우세요? 마이크! 이건 진짜 태국에 온 것 같은데? 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향이 진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렌틸콩이 이게 꼬득꼬득하다가 이게 씹히는 그 맛도 굉장히 좋고요. 빵이랑 같이 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와, 혼자 2인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음식과 IT의 결합이라는 게 시장이 엄청나게 방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앞으로 또 어떤 기술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 두 분의 도움 덕분에 야, IT와 음식 잘 맞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푸드테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래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앞으로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기꺼이 제공을 하고 그럼 그 정보에 맞춰서 나의 건강과 기호와 입맛에 맞게 로봇이 알아서 맞춤 분석을 해가지고 요리해주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걸 그냥 다 먹어야겠어요. 아, 엄청 맛있어. 그냥 하라는 대로.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와 과학정보기술이 융합된 첨단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2015 창조경제 박람회. 오감 만족은 기본, 우리의 상상력까지 만족시켜줄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본다. 동장군이 성큼 다가온 겨울의 거리. 추위를 뚫고 사이언스통 MC 주한 씨 등장!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첨단 IT 기술을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피디님, 오늘 어디로 가나요?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아, 여행 당연히 좋아하죠. 오늘은 좀 특별한 여행이 있는데요. 여기 여권 받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권까지? 어디로 가는데요? 가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오늘 사이언스통과 함께 떠날 여행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도대체 어떤 곳인지 점점 궁금해지는데? 추운 날씨를 녹여줄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찬 여행지의 정체는? 피디님, 여행 간다면서 왜 여기로 온 거예요? 오늘의 여행지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요? 여기가 어딘데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다. 다양한 첨단 IT 기술들로 그 어떤 여행들보다도 더욱 신나고 화려한 2015 창조경제 박람회. 이번 제 창조경제 박람회는 관련 부처나 기업 전문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함께 창조경제의 성과를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함께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행사입니다. 부푼 기대와 설렘을 안고 특별한 여행길에 오르는 주원 씨. 안녕하세요. 2015 창조경제 박람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2015 창조경제 박람회를 관람해보아요. 너무 신기한데 이거 어떤 로봇인가요? 아, 이 로봇은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여서 관람객들을 인솔하고 다니면서 그 전시관의 전시 안내를 수행해주는 로봇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개성 만점 IT 여행. 여기에 친절한 로봇의 설명이 곁들여지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주원 씨가 첫 번째로 찾은 여행지. 길게 줄을 선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운 인기. 도대체 이 인기의 비결은? 여기 뭐 하는 곳인데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 여기 지금 석굴암 보러 왔어요. 석굴암이요? 네. 석굴암은 경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도 지금 가상현실을 통해서 석굴암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 지금 보러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나도 한번 봐봐야겠다. 석굴암을 보기 위해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어 보는데 그 순간 주원 씨의 눈앞에 나타난 석굴암의 모습. 가상현실 기술로 평소엔 볼 수 없는 내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데 천년 전에 탄생한 신비로움을 첨단 IT 기술로 재현한 놀라운 현장. 석굴암 구경을 마친 주원 씨. 나 벽에 박을 뻔했네. 어때요? 아, 너무 신기해요. 저거 하나 썼을 뿐인데 진짜 다양한 관점에서 석굴암 내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 생생하고 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어떻게 이 텅 빈 공간에서 석굴암이 나타날 수 있는 걸까? 실내 위치 추적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저희가 보시면 이 천장에다가 아주 조그만 초음파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실시간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은 거기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자의 관점을 자기 위치랑 똑같이 맞게 바꿔줍니다. 문화재 디지털화의 또 다른 현장. BIM 기술을 이용해 전통 건축물의 복원 과정부터 정보 관리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교육이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실제 문화재를 복원하는 현장에서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훌륭하게 복원을 할 수 있고. 저 지금 처음 했는데 네. 스태프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와, 도장 받았어요. 첫 번째 IT 여행지 체험 완료. 다음으로 찾아간 IT 여행지는 대학생들의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곳. 미래의 채소 냉장고를 대신하게 될 가정용 식물 공장은 그야말로 첨단 IT 기술의 결정체. 며칠 있다가 싹이 트고, 며칠 있다가 뭐 열매가 맺히고, 며칠 있다가 이제 수확이 가능합니다. 라는 정보를 스마트하게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한 전시관은 외관에서부터 톡톡 튀는 개성이 느껴지는데. 시각장애인이 미래 기술을 통해 또 다른 밝은 세상을 보게 되는 눈인 제3의 눈을 컨셉으로 부스를 디자인하게 된 부스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자블럭. 이 점자블럭에 특별한 지팡이를 대면 소리로도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장애물이 아닌 계단 같은 데에서 많은 사고를 당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 저희 기술력을 도입해서 음성 안내로 한 번 더 위험 감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방에 계단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기한 IT 기술을 찾으러 또다시 바쁜 걸음을 옮기는 주원 씨.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손짓을 하는 사람들. 그 표정이 꽤 진지하다. 이 수상한 손놀림의 진실은 과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하고 지금 젠가 게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아니 갑자기 웬 젠가 게임? 두 사람 이상이 한꺼번에 같은 가상 공간을 공유하고 그 위에서 같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주원 씨 젠가 게임에 참여해 보는데. 손을 뻗으시면 젠가 블록이 움직일 거예요. 그냥 밀면 되나요? 네, 그냥 푸시를 하시면 됩니다. 아~ 화상의 물체를 손으로 직접 만져도 보고 섬세한 조작까지 가능하게 하는 가상현실 기술의 놀라운 발전. 아니 이제 이렇게 게임까지 가상현실로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느낌도 굉장히 색다르고 더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가득한 상상 그 이상의 IT 여행지 창조경제 박람회. IT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다. 피디님, 여기 볼 거 많아서 좋긴 한데 저 너무 힘든데 좀만 쉬다 가면 안 돼요? 아, 그래 되죠. 근데 어디서 쉬죠? 저희 카페 있다. 주원 씨가 가리킨 곳은 강남의 오아시스 메이커 카페. 자세히 보니 카페 같기도 하고 실험실 같기도 하고 특이한 기기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메이커스 카페 커피 맛 좀 보세요. 감사합니다. 분위기만큼이나 특별한 커피도 마셔보고. 옆에선 커피만큼이나 이색적인 크래커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 크래커의 정체는? 레이저 커터 기능을 추가한 3D 프린터로 만든 크래커입니다. 크래커에 선명하게 새겨진 귀여운 캐릭터. 먹는 재미에 보는 재미까지 더한 특별한 크래커의 맛은? 약간 먹기 아쉬운 것 같아요. 창조경제 박람회 하이라이트.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지원하고 개발한 IT 기술 전시관. 전국 17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신생업체들과 결과물까지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학생 벤처 창업으로 포항 창조경제 혁신센터로부터 사무실을 임대받고 그 이외에도 이제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도전 정신과 아이디어, 정부의 노력과 결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창조경제 박람회. 크리커처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 박람회는 이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 모두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관심을 보여주고 공감해 주실 때 창조경제가 힘을 받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2015년 한 해 창조경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 아이디어와 첨단 IT 기술로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 2016년에는 더욱 발전된 창조경제를 기대할게요.